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어 서큘레이터로 아이리스 코리아의 에어 서큘레이터 아이 프로 PCF SC15T라는 모델입니다. 박스 전면을 보면 주요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1시간, 2시간, 4시간 타이머, 5가지 단계, 바람 세기, 자연풍 모드도 있고요. 3D 로테이션 회전 기능이 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터보 모드 기준 27제곱미터에서 사용 권장을 하고요. 다른 면에도 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 뒷면에 보면은 제품의 사이즈, 중량이 나와 있습니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개봉을 하면 설명서가 들어있고, 스티로폼이 아닌 압축 스펀지로 제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종이와 스펀지로 단단하게 제품을 보호하고 있고요. 위쪽에 리모컨이 들어있는데요. CR2025 코인 전지를 사용하고요. 모든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리도 달려있네요. 취급 설명서는 한글로 되어 있고요. 넓게 펼쳐서 보는 스타일입니다. 스펙부터 주의사항, 설치 방법, 청소 방법, 사용 방법 등이 나와 있고요. 본체의 디자인은 둥글둥글한 게 상당히 귀여운 모습입니다. 보통 평평한 펜 디자인과 달리 앞면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요. 가운데 아이리스 로고, 안쪽에 삼엽의 세개 날개가 보입니다. 중앙 하단에 리모컨 수신부가 있고요. 아래쪽에 분리 버튼들이 있습니다. 타이머 버튼, 바람 세기 버튼, 자연풍, 그리고 회전 버튼이 있습니다. 뒤쪽을 보면 회전할 수 있게끔 홈이 있는 게 보이죠? 상하로 회전할 수 있는데, 손으로는 회전할 수가 없고요. 뒤쪽에 품질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코드는 일체형으로 약 1.4m고요. 본체 무게는 2k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뒤쪽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손가락을 끼워 들기 좋게 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에는 4개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어 있고, 선정리를 할수 있도록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는데, 일반적인 선풍기와 달리 헤드가 움직이는 게 아닌 아래 판이 회전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켜면 파란 LED가 들어오면서 1단으로 작동을 하고요. 적대기 3개 쪽을 누르면 바람 세기가 세지고, 하나 쪽을 누르면 낮아집니다. 2단, 3단, 4단, 5단, 4단, 3단, 2단, 1단, 그리고 이쪽 물결 무늬를 누르면 자연풍입니다. 녹색
LED가 들어오고요. 바람세기가 스스로 강해지죠. 좌우회전, 녹색 LED가 역시 켜지고요. 회전 소음은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상하회전. 좌우도 동시에 보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타이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1시간, 2시간, 4시간 설정이 이렇게 가능한데 같은 숫자를 누르면 설정이 취소됩니다. 본체로 했을 때도 동일하게 1시간, 2시간, 4시간 꺼지고요. 바람 세기, 일반풍 1단, 2단, 3단, 4단, 5단, 다시 누르면 1단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원을 누르면 삐 소리가 나면서 꺼지고요. 앞면 커버를 벗기는 방법은 측면 뒤쪽에 보면 고정쇠가 위아래쪽에 좌우로 4개가 있습니다. 이걸 밀어 넣고요. 안쪽으로 벌어지는 게 이 검은 부분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 하얀 공간 사이가 벌어집니다. 양쪽을 이렇게 동시에 누르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빠져서 확인해 보니 설명서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양쪽 측면에 보면 볼트가 있는데요. 이 볼트 두 개를 양쪽 모두 제거를 해줘야 여기를 눌러서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밀면 이렇게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 망은 편하게 청소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 날개 부분은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인 다음에 잘 짜낸 물걸레로 청소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결합을 할 때는 역순으로 딱 소리 날 때까지 끼워주고요.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본체에서 회전을 할 때는 한 번 누르면 오른쪽, 왼쪽 동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켜지고 꺼지네요. 서큘레이터가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가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을 때 보다 바람을 멀리 보내서 냉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